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당의 핵심 당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늘 뵙는 분들이지만 또 지역에 가면 반갑게 뵙게 되는 분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는 저의 느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역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올 12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오늘이 오기까지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헤쳐나왔는가 하는 그 세월을 돌아보면 새로운 감회가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지만 한때 우리의 파란 유니폼을 입고 거리에 나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 당사에서 새 출발을 해서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우리 한나라당을 깨끗한 정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당,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길은 그 어떤 정치공학이나 요령이 아니라 정직하게 국익을 챙기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있음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정치 실험을 했습니다. 정치학자나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당개혁을 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모든 제안을 우리는 거의 다 받아들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선도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정치 실험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을 우리는 개척자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새 실험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선은 우리 한나라당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고 국민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아주 대사 중에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승리 위해서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을 건설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겠습니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5만불 그걸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우리는 꿈꿉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두렵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낼 뒷받침할 새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 새 정부라는 것은 작지만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자유스럽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이 대한민국에 몰려와서 투자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제가 꿈꾸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꼭 만들어내고 싶은 선진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깃발 아래, 태극기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제 경선이 끝나면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칠 것이고 같이 손잡고 화합해서 승리를 일구어 낼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나라당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4.15 총선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